안동 종가 문화원 안동 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 전화 054-853-0045 054-853-0045. 지난 2주간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 어제 파주를 끝으로 2주간의 강행군을 끝내고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정관 목사님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일찍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방송 널리 퍼뜨려서 반드시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8.15 집회 관련 정강 목사님의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강 목사님의 메시지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승만 광장에서 8.15 대회를 선포했습니다. 왜 우리가 8.15 대회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이제 70년, 80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증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5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24만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이것이 곧 대한민국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재명은요, 주사파인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것보다가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재명의 제1의 골수까지 박혀있는 정책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재명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을. 그런데 선거할 때 돼가지고 그 모든 책을 다 걷어들여버렸어요. 교보문고로부터 다 전국에. 그러나 그 책을 먼저 사둔 이천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이거는요, 대한민국 끝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왜 전쟁이 끝났는지 60년, 70년이 됐는데 왜 외국 군대가 한국에 있어야 하느냐? 이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십니까? 이재명을 찍은 1615만 명에게 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동의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왜 찍었나요? 사기당한 겁니다, 사기. 그리고 선거 후에 지금 또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까지도 지금 지지율이 24%, 뭐 어제는 28%를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했다 이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마치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국민의 78%가 박헌영의 남로당에 가입한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지금 건국 후 80년 만에 또 한 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5년 동안 해놓은 모든 일들, 대한민국 해체, 북한의 연방제로 편입, 이 사건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8월 15일 날 우리가 국민대를 선포하고 4.19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면, 5.16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어났다면, 이번에 하는 8월 15일은 제3의 시민혁명이 되어서 인류 역사에 남는 불란서의 자유혁명, 더 유럽에서 일어났던 영국에서 산업혁명 능가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반드시 제2의 건국을 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월 15일 단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광장으로 다 나오셔야 됩니다. 하루 나와서 애국하시면 영원히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 귀찮다고 안 나오시면 두고 보세요. 저는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도 없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 주로 일반 언론들, JTBC, 뭐 KBS, SBS, MBC가 와서 취재를 하면서 나중에 여기서 취재해 가서 가서는 반대로 다 글을 썼어요. 한마디로 뭐냐? 정강훈 목사, 저 또라이다. 이렇게 다 방송했는데 아니, 지난 5년 동안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한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문제까지도 보세요. 내 말대로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아직도 JTBC에서는 정강훈 목사가 자기 교회를 가지고 알바기를 해서 협박하여 돼서 500억을 받았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이거는요, 사기입니다. 언론 사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500억을 처음부터 내가 달라고 했던 것은 일반 주민들은요, 여기에 집값이 그때 2억에서 3억이야. 근데 아파트 짓고 들어오면 15억이 돼요, 15억. 그 일반 집들은 다 상승해서 15억이 되는데 교회는 그러면 84억.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나가란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 그러면 건물도 땅도 다 나고 나가라고.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재판까지 다 해서 내가 그걸 인정할 줄 압니까? 그러나 결국 보십시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정당한 가치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한 것 중에서 안 맞은 것이 있습니까? 안 맞은 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100% 다 맞았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대한민국의 미래도 반드시 내 말대로 됩니다. 8월 15일 날 하루 여러분이 수고하셔서 강원광장에 1천만이 나오시면 영원히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고 자손 대대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물러줄 수 있고 만약에 귀찮다고 8월 15일 날 안 나오시면 두고 보세요. 내 말대로.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수령님과 살 날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군번 가진 1200만 함께 사시는 가족들 2500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강원광장에서 내가 3년 전에 애국운동할 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거기 와서 서명을 해주신 1150만 명 다 어디 갔습니까? 정권을 바뀌어놨으니까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고요? 아니되니까요. 그러므로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 1150만 명은 이번에 다시 한번 몰수히 다 나오셔서 제2의 독립, 제2의 건국, 제2의 해방 이 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하은 목사님 대국민 기자회견 그 내용 하나하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전문가 몇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의 부대표이신 고영일 대표의 네,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방금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 8.15 집회를 개최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 체제 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공산 세력 간의 이 체제 전쟁입니다. 하루아침에 단순히 문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주사파 정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남로당 박헌영 시절부터 건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80년이 넘는 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제 전쟁의 결과 저 주사파를 비롯한 좌파들은 3명의 좌파 대통령들을 당선시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계속해서 무너뜨려 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현재 여당이 있습니다. 현재 여당 국민의힘 정당 강령을 보면 과연 국민의힘 정당이 보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이나 현재 국민의힘 강령이나 전혀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의 정당 강령 중에 10대 약속이 있습니다. 2020년에 만든 약속인데 세 번째가 약자와의 동행, 경제의 민주화를 적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자들, 우리가 대한민국 어느 법률이 약자를 그동안 무시했든지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든지 그런 내용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버젓이 약자와의 동행, 즉 소수자 보호를 얘기하고 있는데 소수자 보호 중요하지만 소수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범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에 비해서 소수자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경제의 민주화 조항, 헌법 119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전형적인 자유시장 경제와 배치되는 내용을 지금 국힘당 강령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의제를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을 그들이 약속 여섯 번째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검수완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국힘당 10대 약속에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좌파들이 그리고 주사파들이 국힘당 내부에 깊숙이 관여돼서 정당 강령을 아예 다 바꿔놓고 자유민주주의 보수 정당의 가치에서 저 좌측으로 좌파의 가치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대통령으로 당선돼 있지만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좌파, 그들이 추구해왔던 체제전쟁에서 좌측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굉장히 끔찍한 소식을 접했는데 많은 언론들은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을 시행령으로 돌파해냈다고 굉장히 칭찬들을 하지만 4.3 특별법에는 군사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재심을 통해서 빨갱이든 국군에 의해서 희생되든 관계없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선고하고 9천만 원을 보상금을 주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군사 재판이 아니라 일반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빨갱이든지 정말 정당하게 희생되든지 관계없이 확대해서 재심을, 그것도 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재심 청구자를 확대하겠다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체제 전쟁에서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려고 폭동을 일으켰던 자들에 대해서 옹호하며 그들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하려는, 결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세력에게 아부하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동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게 현 정부의 태도입니다. 이런 부분들, 체제전쟁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8.15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우리가 나와서 8.15 집회에 나와서 천만 조직을 완성할 때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에서 주사파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확립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 저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2,500만 동포까지 완벽하게 해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와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곳에 약 한 30여 분의 유튜버들이 나와 계시는데 혹시나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이 지금 현재 시국선은 아침에 한 거 뭐 편집을 하든지 아니든지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좀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망가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했던 건 그 메시지의 끝판왕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모든 전문가들을 총망라해서 전국을 돌면서 5천이방 국민들을 깨우치고 돌아오신 분 중에 몇 분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대 법대학장을 지내시고 우리 헌법학회 회장을 지내신 김학성 교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학성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8.15는요,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광복의 의미가 있고 건국의 의미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광복의 의미만 알고 있고 건국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8.15의 건국 의미를 애써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 생일조차 모르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왜곡하고 욕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잘못된 것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지난 선거에서 보여주다시피 1615만이라고 된다는데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지극히 경악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8.15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전원 다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경험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것을 또 한번 시도해 보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 우파의 많은 국민들은 각성하고 깨닫고 이 8.15의 기본 정신을 우리가 인식하고 함께 뭉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누구나 다 적극적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것은요, 이 운동을 이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앞에 나와서 이 일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이끌고 목숨 걸고 나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이죠. 전광훈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에 해당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영웅을 말할 때 영웅은 자기 삶보다 더 큰 삶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을 우리 보통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슴 속에 이와 같은 영웅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보수 우파의 이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목숨 걸고 나서는 영웅 같은 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전광훈 목사님의 이 이념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 될 수 있는데 가장은 그 집을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앞에 서서 이끄는 영웅 지도자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국민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해 주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우리가 모두 따라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연 설명을 한 10초만 드리면 그건 정호 목사님이 목사님이고 또 뭐 강화문 강정에 가끔 집회를 했으니까 앞장서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왼쪽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만 모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왔습니다. 결론은 지금 완전히 공산화 길목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출할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정권 목사님 목숨 걸고 앞장선 만큼 유튜버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금 이 공산화를 막아야 될 절대절명의 시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목회자이시면서 정관 목사님과 함께 투쟁 전선에 나서고 계시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8월 15일은 77주년 맞이하는 해방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체제 위에서 세워졌던 이 나라가 밑에서부터 상당히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국의 많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와 각종 종교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8.15 이 해방 기념일에 우리는 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마을마을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총회라는 것이 열리기도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이제 민노총 중심의 시민기자들을 양육해 가면서 나라의 언론을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지역마다 이 주사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1200여 읍면동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자유시장경제로서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은 다시 한번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8.15 광복절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1천만 조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 밑바닥부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주사파에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이 가짜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졌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귀한 대회를 열고 이 민족의 모든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나라답게 국가를 국가답게 바르게 세워나가자고 하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니 이것은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도 모든 이 민족의 백성들이 그날 나와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따르는 민족이며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나라답게 하자는 그런 정신적 구호를 외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우리 함께 교회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굳건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한국교회 모두가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체제전쟁이다 뭐 지금 난리예요. 근데 이거 바라보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 쫄딱 망했다. 자, 그래서 우리 국제정치학의 대가 이충근 박사님의 네,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의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자유가 없으면은 동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가 중요하고 그리고 왜 시장경제가 중요하냐면은 그것을 하지 않은 모든 나라는 자기 국민을 먹고 살리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오직 시장경제만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77년 전에 해방했고 74년 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제 국가를 건설해서 오늘날 세계 10등짜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알게 모르게 북한의 사상이 침투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모순에 놓여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나도 잘 살고 잘 먹는 국민들이 정말 밥도 못 먹이는 나라의 정치 사상에 혼돈이 돼가지고 그 정치 사상을 이 나라의 사회 이 나라의 그 정치 사상으로 만들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그 최악의 모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한미동맹 깨지고 이 나라가 이제까지 이렇게 싸워온 이 탑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위기감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보시오. 우리 국민들 93%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 주한미군 철수를 정책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 50%의 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그렇지만 모래알처럼 그냥 나누어져 있는 이 국민들을 우리가 꿰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력을 조직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이 저게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우리 동포들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북한이 우리한테 대한 그 협박을 보세요. 이런 나라들을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자유 통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가도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그 민간단체 시민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통일의 길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이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국가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국가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뽑아놓은 보수 정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는 이 정권을 저희들이 옆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제 너희가 마음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마음을 잡도록 우리가 행동을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그 계기를 우리 8월 15일 날에 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나라를 사랑하시고 자유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행복하시는 국민들 그리고 북한 주민을 어여쁘게 여기는 모든 국민들 8월 15일 날 다 광화문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걸어갔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걸어왔습니다. 우리 8월 15일 날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 다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을 대표해서 우리 엄마부터 주옥선 대표의 연설을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은 우리의 광복절 그리고 건국절이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저 이명박 정부와 또 박근혜 정부 두 정부를 통하면서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체질적으로 좌파들의 행태를 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파, 이 화적대들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자유를 찾겠느냐? 아니면 자유를 잃고 저 화적대들에게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절대절명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혁명을 선택할 이 역사적인 눈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이 시대적 혁명 우리 시민의 혁명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모두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한민국 저 북한 탓 그리고 민주노총 탓 또 정교조 탓 이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 화적대들을 몰아내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참해 주셔야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응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요 다 일어나서 반드시 8월 15일 우리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 광장으로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뭐 깜짝 놀랄 우리 북한에서 대남 전략을 담당했던 김국선 선생님 그리고 국정원에서부터 반대로 대한민국의 이 간첩들 동태를 파악하고 계신 27년간에 근무하셨던 우리 이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8월 15일 직접 강화문 현장에서 이분들의 메시지를 듣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통일당의 대변이신 우리 구주아 변호사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 우리 정관 목사님 시국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어제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9%까지 떨어졌대요. 다음 달 되면 아마 1%까지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정부에 우리가 뭘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 천만인의 광화문의 힘을 광복절에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가 스스로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 통일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 광화문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 신고한 거를 종로 경찰서장과 오세훈 시장이 연합해서 금지 통고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검단이 행정소송을 해서 이틀 전에 전부 우리 만 명 전원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거부터 확장하면 100만 명, 1000만 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화문 일대에 수많은 집회 신고가 있었는데 유독 우리 집회만 금지 통고를 했던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이 정권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광화문의 힘을 보여줘서 저들이 우리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도록 우리 광화문의 힘을 광복절에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유튜브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라 따로 있고 정관 목사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백척간두에선 이 대한민국 공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진짜 길목에선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건 나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밖에 없다는 거 인식하시고 8월 15일 날 4,900만 국민들이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기증을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유튜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사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8월 15일 집회 관련 긴급대국민 시국서는 우리 정강원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국민이 받아들였을 거로 보고 이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